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을 볼 텐데요. 이 학창 시절의 교과서나 이런 데서 항상 많이 나오는 사람인데 사실은 그이 사람의 텍스트는 없어요. 우리가 이제 다음 기회에 다룰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의 그 제자인데요. 이 재밌는 게이 플라톤의 모든 대화편이 소크라테스를 주인공으로 해서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플라톤의 대화편을 그러니까 이제 대화 상대자가 있는 거죠 소크라테스와 소크라테스가 설득시켜야 되는 사람. 그래서 이 대화편들을 이렇게 시기적으로 보면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누는데, 이제 초기에 보면은 소크라테스가 어떤 사람인지, 제자인 플라톤이 어떻게 봤는지가 제, 잘 나오고요. 중기, 후기서부터는 소크라테스가 소크라테스 역할을 못하고, 플라톤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소크라테스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초기에 이제 그, 플라톤 대화 편에 있는 소크라테스를 통해서 재구성을 하는데 이건 뭐 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이제 밝혀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를 가장 잘 알려주는 그 사례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그리고 플라톤이라는 그 훌륭한 제자를 둘수 있었던 그 동료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소크라테스가 죽, 죽음에 대한 거죠.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알죠. 악법도 법이다. 라는 얘기인데, 그 얘기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기소를 당해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아테나라는 도시국가에서 젊은이들과 대화와 논쟁과 이야기와 토론을 하면서 젊은이들로 하여금 생각하도록 만든 거죠. 보통 이제 서양 철학의 아버지가 소크라테스라고 이제 딱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 그렇게 평가를 하는 이유가 너 자신을 알라라는 그 말이 있잖아요. 이거 사실 굉장히 소중한 말인데 소크라테스의 하나의 핵심적인 생각이죠. 그러니까 뭐냐하면, 그러니까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은요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진짜 뭘 원하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진짜 알아야 되는데 꼬맹이들 한번 물어보면 알걸요. 꼬맹이가 뭐 좋대요, 뭐, 뭐 이거 좋다 그럴 때 보면. 부모들의 가치 평가나 판단들을 그냥 받아서 그냥 반복하죠 그러니까 너 자신을 안다라는 얘기가 사실 뭐냐면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고 네가 진짜 느끼는 게 뭐고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뭐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흉내 내는 거 말고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아테네라는 도시 국가에서 소크라테스가 나오면서 젊은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자신 아니 너 진짜 네가 알고 있는 걸 떠드는 거니 네가 원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니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막 고민을 하게 되죠. 이건 뭐지? 어 맞어.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저도 이제 이제 마찬가지인데 철학하는 사람들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남자를 사랑한다, 어떤 여자를 사랑한다 그러면 제가 물어보죠. 저도 이렇게 물어봐요. 사랑이 뭔데? 그럼 아무도 사실 대답을 못해요. 잘 뭐지? 그러니까 대충 보면은 TV나 영화나 소설에 나왔었던 느낌이 조금 들면 이게 사랑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착각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모르면, 대답 못하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면, 누구를 사랑한다라는 얘기를 할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분위기를 이제, 아테네라는 도시국가에서 소크라테스가 전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른들이 옛날에는, 야, 어른들한테 공경해, 이랬잖아요. 그러면, 나는 공경하고, 젊은이들 공경했는데, 젊은이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왜 공경하지? 왜?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아테네라는 작은 도시국가가 막 뒤죽박죽 혼란이죠. 소크라테스는 그 당시 젊은이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이유가 없는 행위는 하지 마라. 네가 봤을 때 납득되는 이유가 한 가지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그 당시 이제 그 젊은이들한테 가르쳐 준건 그, 그거죠. 이유를 음미해라. 이유가 있을 때만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어른들이나 기성세대들이 젊은 세대가 자꾸 왜 해요? 이러면은 화나잖아요. 왜냐하면 그왜 해요? 라는 얘기만 들어도 어른들도 사실 할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결혼을 해라. 나이가 들면 결혼해야 돼. 그러면 그냥 알아서 결혼하면 되는데, 딸이나 아들이, 왜? 왜 결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얘기하죠. 그래야 행복해. 그러면 또 애가 또문제지기 하죠. 꼭 그거 해야지 행복해요? 이렇게 이제 대물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텔의 젊은이들이, 그들도 자기 삶을 잘 살아야 되니까, 간섭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이 분위기를 만든 거죠. 그다 러 보니까 이제 아테나 도시국가를 이렇게 그 통제하고 있던 기득권 세력들이 불안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도시를 소란하게 했다라는 제목으로 소크라테스를 감옥에 가두죠. 그 감옥에 가두고 이제 이렇게 일종의 내란죄 같은 걸로 이제, 내란죄 같은 걸로 본 거죠. 지금 봐서는 뭐 말도 안 되지만. 근데 재밌는 게 아테네 그, 그 사법당국이나 이런 쪽은요. 소크라테스가 아테네를 떠났으면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 감옥문을 열어놨어요. 그거는 플라톤의 대화편 중에 뭐가 있냐면 파이돈이라는 대화편이 있는데요. 그 파이돈 편에 보면 소크라테스 제자들이요. 막 감옥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요. 그건 제가 딱 봤을 때도 감옥문을 열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를 해치게 되면 스스로 생각하고 사유하고 외냐라고 이유를 묻는 그거를 부정하는 게 되고 그러면 아테네 젊은이들이나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사법 당국에선 타협안이 그거죠. 얘가 더 이상 소란을 불러 일으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나와. 얘를 제거했었을 때 정치적 부담이 있다 보니까 그 조작하는 거예요. 가라고. 웬만하면 망명하라고. 그러니까 가방문 열어 놨죠. 근데 소크라테스가 안 나가요. 근데 걔를 협박하기 위해서 이제 사형도 됐어요. 내란이고 도시를 소란스럽게 했다라고. 그 우리가 이제 악법도 법이다라는 게 그때 나와요. 근데 재밌는 게 재판관이라 관리한테 했던 말이 아니라 제자들한테 제자들이 자기들이 그 문으로 들어왔잖아요 감옥에 그러니까 그 문으로 나가면 되는데 안 나가 아 법도 법이다 그게 이제 거기서 나오는 말이거든요 소크라테스는 알았던 거죠 내 스스로 생각함이라는 걸 내가 지켜야 되는데 소크라테스 자신이 아테네의 젊은이들로 하여금 철학하도록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하도록 키워놨는데 그걸 배신하고 소크라테스가 떠나면 아테네 젊은이들은 어, 저건 뭐지? 스스로 생각하면 뭐해? 아무 의미도 없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면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감옥에서 계속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법당국에서도 자꾸 제자들을 막 감옥에 들여보냈던 것도, 제자들이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스승님 나가세요. 나가셔도 됩니다. 여기 있으면 위험해요. 이 기회에 나가세요. 요 얘기를 하도록 감옥 문도 열어놓고 제자들도 이제 불러드렸는데, 소크라테스는 그걸 알죠. 지금 나가면 안 된다. 여기서 죽어야 된다. 이거는 소크라테스의 탁월한 선택이었어요. 만약에 망명을 했다면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젊은이들과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너왜 그런 행동을 해? 너왜 그런 생각을 해? 라고 자기가 가르쳤었던 것 그런 것들을 부정하게 되거든요. 그 소크라테스의 또 얘기 중에 산파술이라는 거 있잖아요. 왜 그래? 너는 왜 그래? 하고 얘기를 하는 것이 그 철학자의 역할이 산파와 같다. 그러니까 어 산파라는 거는 아이를 놓는 아이 놓는 여자 옆에서 아이 놓는 거 돕는 거잖아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각자 각자 자기 아이를 낳게 이렇게 이제 만드는 거 그게 철학이다라는 이런 확신을 가진 거고 만약 소크라테스가 그때 어, 독배를 안 먹고 망명을 해 버렸다면 아마 서양철학의 최초의 스승 서양철학의 시작이라고 불리지 않았을 거고. 그리고 제자들로부터 플라톤서부터 그 플라톤은 소크라테스 제자 중에서 젊은 제자였는데요. 그 제자한테도 그렇게 강한 인상, 헉, 진리가 하나의 생명보다 더셀수 있구나. 그리고 왜 나는 이런 이유로 살아? 그러면 그걸 못 지키면 차라리 죽는 게 낫구나. 이런 강한 어떤 제대로 살겠다, 어떤 이유를 가지고 살겠다라는 의식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던 거고요. 플라톤이 그거에 감명을 받은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소크라테스가 왜그 감옥에서 탈출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했었던것 은미된 삶만이 의미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는 죽지만 소크라테스가 스스로 생각하기 너 자신을 알라 각자 각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민하고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이렇게 검토하게 되는 전통. 그건 영원히 남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하죠. 그 서양 철학의 시작이 한 철학자, 철학을 시작한 사람이죠. 스스로 생각하고 이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거. 그래서 그거를 소크라테스나 서양 철학을 이해할 때 어쨌든 그 소크라테스가 마지막 그 감옥에서 나갈까 말까 했던 그 망설임, 그, 소수, 그 속에서 탄생됐다라는 거. 의미심장한 일인 것 같아요. 예,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